네, 조선의병의 첫 역사가 시작된 광주 광산구 박매마을에서 조선의병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축제 현장 소개합니다. 조용주 기자입니다. 풍악이 울리자 4명의 기마 의병장이 힘찬 행진을 시작합니다. 말이 선두에서 길을 트자 조선의병 깃발 부대가 줄을 지어 행진을 이어갑니다. 삼각문 좌측 담장을 따라 임유정 길을 거쳐 1592년 비장한 각오로 나섰을 의병길을 재현했습니다. 그 의병을 기리고 또 효를 기리고 충효 정신을 살려서 지역에서 최초로 조선 의병 축제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런 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3.15 정신, 또 4.19 정신, 5.18 정신, 그리고 촛불 시위까지 우리가 이어가는 그런 정신이 계승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사는 1555년 을묘회란 당시 왜구를 물리친 조선 최초의 의병장 양달사 선생의 승전 464주년과 의병 양상에 앞장섰던 송천 양응정 선생의 탄신 500주년을 기념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 삼각문 안쪽에서는 의병 열사 추모제 또한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의병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의병 축제 퍼포먼스를 봤는데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제4회 조선의병축제는 조국을 지킨 의병열사를 기리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모든 시민을 추모하는 보훈의 가치를 체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CNB 뉴스 조형주입니다.